나는 솔로 20기 영식 관련해서 칭찬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영식은 사랑의 기술을 아는 남자라고 글을 올렸어요.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점이 다른 남자 출연자와 다르다. 사랑을 주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20기 영식. 20기 영식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그렇게 애정이 고팠을 상황,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오히려 그 결핍이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18기 광수 같은 모습으로 표출된다. 뭐 18기 광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지만 영식은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와 진심을 전달하면서도 그것조차 부담이 될까 살피고 본인 기대를 쉽사리 펼쳐놓지 않는다. 상대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지, 혹시 자기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짐이 돼서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그런 걸 고민하는 남자다. 자기 마음만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또 본인 마음은 글로 조용히 비춘다. 그리고 그는 본인 상처에 매몰되어서 자기 연민과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비교되는 사람은 20기 영철이라고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20기 영식은 성숙한 하고 남자다운 사랑의 기술을 제대로 아는 사람, 20기 연습은 똑똑한 사람이니 좋은 선택했길 바라고, 20기 영식은 서울대 안 나왔어도 현숙보다는 영식이 훨씬 아까운 사람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와, 그래도 영식이 좋게 보는 사람이 많네. 우리 영식님 서울까? 현실에서 2년 만났으면 좋겠어. 편한 상대 맞춰주고 기대할 수 있는 상대. 레알, 영식님 같은 사람이 애인 또는 배우자면 너무 좋을 것 같음. 좋은 분 만날 사람이. 너 나냐? 나도 그렇게 느낌. 영식아, 현숙이랑 행복해라. 레알 같은 생각. 영식 보기 드물게 괜찮은 사람. 영식이가 진국이요. 현숙아, 둘이 행복해.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